오늘도 날씨가 좋구만. 형님, 큰일 났습니다. 어? 또 뭐가 큰일이야? 제가 사놨던 비트코인이 떡락을 했습니다, 형님. 뭐라고? 지금 천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원이 됐어요. 야, 너 그거 우리 회사 돈 아니지? 어? 제가 돈이 어딨어요? 회사 돈이지. 이 자식이 정말! 죄송합니다, 형님. 아, 이거 큰일이구만. 다른 회사랑 계약하기로 한 그 자금줄을 다 잃어버리다니. 하는 수 없이 여기 지나다니는 행인들한테 돈을 빼앗아서 돈을 불려보자. 아이, 좋은 생각이십니다, 형님. 그래, 그래. 아이고 아이고, 오늘 회사 일도 잘 풀려가지고 기분도 좋은데 우리 아내한테 줄 꽃이랑 인형도 샀다. 어? 야, 이거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가 이거 엄청 좋아하겠네. 아이고, 빨리 지금. 뭐야? 아이고. 야, 괜찮아? 저 사람 왜 갑자기 나와가지고. 저기요. 이 소리 치는 거 봐, 환자한테. 나 죽어. 야, 당신 일로 와봐. 아니, 갑자기 저쪽 골목길에서 갑자기 나오시면 어떡해요? 사람 칠 뻔했잖아요. 아니, 예, 사람이 말이야. 지었잖아. 우리가 말이야, 길을 건너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면 어떡해?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나랑 한판 해보겠다는 건가 지금? 이거 완전 열받네. 한판이라. 좋지. 한판? 야, 한번 세판 해보자. 좋지. 아니, 잠깐만. 그러면 당신이 다 쳤지? 그건 확실하지? 네. 뭐 합의금으로 천만 원만 주면 없던 일로 해주지. 이 사람들 그래, 싸다 싸. 이 사람들 이거 일부러 지금 일부러 차에 맞아가지고 나 돈 뜯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동네 사람들 여기 이 사람이 사람 쳐놓고 일부러 쳐였답니다 제가. 이거 완전 이 사람들 완전 건달 아니야? 이거 건달, 이거 내 돈 떼먹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 저희 제가 사기꾼이랍니다. 자, 조용히 해봐. 이 자식이 말을 못 알아들어. 네가 뭐 지금 뭐 부탁하는 줄 알아? 이거는 부탁이 아니야, 임마. 이 사람들 정체가 뭐야? 너네 정체가 뭐냐고? 우리? 비트코인으로 천만 원을 잃어서 원금 복구를 하기 위해 너를 때리는 사람이다, 이 자식아. 이거 안 돼, 이러지 마세요. 뭐야? 얼마 뛰었다 그래? 야, 일어나! 일어나! 형님, 안 일어나는데요, 형님? 이 녀석 숨을 쉬는구만. 네, 형님, 그러면, 이 사람을, 돈을 떼야 될 거 아닙니까? 차에 치였는데, 그죠? 그렇지. 그 공사장 같은 데 데려가서 협박으로 해봅시다. 그래. 빨리 들고 가자. 오케이, 들고 갑시다. 가죠! 아니? 뉴스가 정말 위험에 빠진 상황이잖아. 이 사실을 모든 전 세계 사람들에 다 알려야겠어. 동네 사람들! 그래서 토끼가 남자 앞에 딱 픽 쓰러졌는데. 쓰러졌는데? 어떻게 됐는데? 갑자기 막 수리수리 마수리 하더니 인간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왕자님이랑 공주님이랑 그 토끼 공주님이랑 결혼을 했다지 뭐야. 행복하게 살았대. 토끼 공주님이랑 행복하게 살았구나. 오, 진짜 해피엔딩이다. 그래. 요래야, 이제 동화책 다 읽었으니까 코 냄새 하고 자야지. 잘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잘 자. 듣고 갈게. 요르르도 재웠고 이제 나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유, 우리 그 애는 이 시간까지 일을 하나 왜 아직까지 집에 안 들어와?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겠지. 걱정되는데. 큰일 났어. 아버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 지금 큰일 났어. 지금 그 아구미가 지금 그 이상한 그 두 사람한테 와가지고 잡혀가지고 막 그 그 뒤통수를 얻어 맞아가지고 막 그 어디로 막 숨어 들어가서 막 이상한 짓을 당하고 있어 지금. 아니, 우리 남편이 지금 납치를 당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두 명한테. 맞아. 이 자식들이. 야 혼자 가면 위험이야. 백장미파 녀석들이 약에 올라서 머리카락 휘날리면서 도망치는 꼴 봤어? 응? 네 형님 봤습니다. 백장미파 녀석들 완전 형님한테 꾹 소리도 못 내더군요. 역시 형님이십니다. 아 뭐 별거 아니야. 피라미드 상대하는데 뭐. 보스! 보스 큰일이에요 큰일! 내 오른팔 요르루 아니야? 보스 큰일이에요. 그 뭐라죠? 그 백장미파 녀석들 있잖아요. 백장미파? 그 녀석들이 뭘 했어? 이번에 저희 흑장미파한테 징계 보냈는지. 보스 보스의 남자친구를 납치했다지 뭐예요? 뭐 내 남자친구를 벌 뭐 아하 안 되겠다 얘들아 연자 챙겨 가자. 그 녀석들한테 그래, 아주 그냥 아니에요 보스 안돼요. 백장미파 녀석이 그랬는데 보스 혼자 안 오면 남자친구 목숨은 없다고 전해주라 했어요. 아 뭐? 잉녀시티 공사장으로 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야래 어쩔 수 없구만. 얘들아 연장은 잠깐 접어둬라. 어차피 나 혼자 상대할 수 있는 녀석들이야. 형님 그래도 위험합니다 형님.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혹시 내가 다치게 되면 우리 100명의 부하들 잘 부탁한다 요르르. 그리고 안 너. 돼요 보스. 이 녀석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말을 해 씨. 이러지 마세요. 후후후. 바로 나도 백장미파의 백장미다. 네가 그 유명한 다미오의 남자친구였다? 다미오를 잡기 위해서 네가 좀 고생 좀 해줘야겠어. 안돼 미오만큼은 안돼. 말만 잘 들으면 살아서 소용을 해주지. 드디어 나타났고. 드디어 나타났군 데미오. 자기야 괜찮아?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뭐하는 짓거리라니 보여 몰라? 네 남자친구 내가 지금 잡고 있어. 이 녀석들은 뭐야? 이 정도로 나의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나? 너라도 아무리 너 아무리더라도 이 정도 진짜 힘들걸? 애들아 상대해 줘라. 자기야 조금만 기다려. 아니 얘들아 아니 팔을 내게 떴는데 힘을 못 써 얘들아. 얘들아 버스업이라 다름없구나. 싸워. 모든 게 끝나. 사고는 되어 있겠지. 누나 조용히요. 언니 죄송해요. 언니 죄송해요. 나 때문에 우리 자기가 다쳤어. 빠따는 치워야지. 자기야 괜찮아? 많이 다쳤네. 내가 조직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만 다치는구나. 나도 이제 조직 생활에서 손을 씻고 은퇴해서 평범한 여자로 살아가야겠어. 이 녀석 빨리 1,000,000원 내놔. 내 자식 빨리 내놓으란 말이야. 이러지 마세요. 저는 1,000,000원 없다고요. 없으면 만들었네 이 자식아. 만들어내라 굿. 내놓으라고. 우리 남편이 잡혀있다는 곳이 여긴가? 이 녀석들 내가 누군지 모르고
우리 남편을 납치하다니. 오랜만에 극장립하 남묘 복호한다. 어쌤 이 자식 탈모 자식 천만 원 빨리 내놓으라고. 야! 그만 듣지 못해. 뭐야 이 아줌마는 안 나가. 아줌마? 니리스 중이야 나가. 내가 거기 묶여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야. 어쩌라고. 나가. 뭐니? 노래기 녀석들, 내가 누군지 알아? 아줌마가 누군? 어? 잠깐! 형님, 그만둬야 될 것 같은데요. 아이 무슨 소리야? 저 아줌마 혼쭐을 내주고 천만 원을 뜯어야 된단 말이야. 아니 10년 전에 그 있잖아요, 그 백상미파 그 괴멸한 거 알죠 형님? 그치. 저 아줌마가 그때 그 흑장미 흑미호잖아요. 멋있게 살아 혼자서. 정말이야? 어, 이거 왜? 되지? 제가 거기 있어가지고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오, 아, 근데 나이를 먹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그래. 나이 그래. 먹었으니까 나이는 장사 없어. 가가지고 그래, 한떠 한떠 한 명씩 들어와. 나 무척한다. 아이고. 우와, 이럴 수가. 여섯 느려. 빠르다. 여섯 느려. 치가. 뭐지? 뭐야? 나 방금 뭐야? 방금 빠르지도 않았는데 왜 피했지? 응, 내가 잘못 본 건가? 수아, 이제 내 족발 당수를 받아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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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녀석도 유리야. 여보! 들어줄게. 여보, 나 너무 무서웠죠. 보고 싶게 가자, 내 집으로. 아, 여보. 빨리 와, 집에 돌아가야지. 도대체 어쩌려고 혼자 온 거야? 경찰서에 신고했어야지. 저 정도는 나 혼자서도 감당 가능해. 그리고 아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흑장민가 뭔가,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 여보, 너 정체가 뭐냐고? 들었구나? 별건 아니야. 내가 옛날에 좀 철없을 때 조직에 몸을 담고 있었거든. 하지만 이제 나의 소중한 사람들이 다치는 걸 보고 그곳에서 나왔어. 이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지켜줄 차례야. 가자 여보. 여보 엄청 빠르던데 막 다 피하고 말이야. 싸움 엄청 잘하더라고 여보. 때려볼래? 어, 야! 와, 다 맞는다. 느리 안 맞아. 가자. 가자 이제. 요루루가 많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